서울 용산구의 한 폐선 철도 부지. 이곳은 폐선 이후 관련 당국의 관리 소홀로 약 2,400여 평의 땅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.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요. 낡은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대형 화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무허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요, 또 굉장히 밀집돼 있고요, 또 옆 건물과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불확처럼 이렇게 촌을 이루고 있게 되는데요. 또 하나는 이렇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방대의 접근이라든지 도로 여건 등이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이렇다 보면은 실제로 화재는 빨리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또 소방대라든지 이런 진압을 위한 이런 활동들은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곳의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 지역이 된 지 오래인데요. 제작진이 현장을 찾은 날엔 가스를 실은 트럭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이 같은 불법 주차는 주변 전자상가를 찾는 이들이 대부분인데요.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건물촌 주변의 쓰레기인데요.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은 이곳의 허술한 관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이곳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촌을 지나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요.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를 불안을 느낀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. 어두울 때 가끔 지나가는데 근데 지나갈 때마다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. 그 무섭고 그 갑자기 정신이 나가면은 막 욕을 하잖아요. 담배 피워서 그럴까 좀 두려워. 밤이 되면 이곳은 더 위험해지는데요. 낮은 물론 밤에도 치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노숙자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빈집에서 자는 경우는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온상 우려도 있는데요.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숙소 여기 지나갈 때 캄캄하니까. 여기에서 뭐 예전에 뭐 특정 뭐 그런 그 양상 있을 때 이게 출도 부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못하는 정도는 이제 좀 아직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아마 이건 출도 신뢰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아마 그 계획을 찾고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리를 위임했는데요. 구청은 계속되는 민원에 몇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. 무허가 건물 또는 무단 점용 이 문제들을 법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될 거예요. 그렇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것과 별도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한쪽은 집이 비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범죄인과 해당 지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좀 운운을 하면 좋겠습니다. 그 공간들을 잠정적으로 예술가들이 좀 거주하면서 창작활동하는 공간으로 쓴다든지 또는 젊은 창업가들한테 어떤 창업 공간으로 쓰게 한다든지 또 집을 고쳐가면서 또 그분들이 또 마을을 돌보는 일들까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관리 당국의 무관심과 느린 행보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데요.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와 현명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.